사거리 만점 포토텔링 다섯 번째 궁갈미 고개 광주 KBC 휴먼 다큐 남도의 살얼이랐다 꼼지락 편으로 시작합니다. 단란한 한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. 텃밭이 보이고요. 휴면 다큐 꼼지락 편에 어머니는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. 집보다 큰 꽃이 보이고요. 날개 없는 새들이 모이를 먹고 있습니다. 어머니는 예쁜 색연필으로 하트꽃을 그립니다. 저 많은 색깔들이 어떻게 그 오랜 세월 가슴 속에서 꼼지락거리고 있었을지 눈물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세월이었을 것 같습니다. 오랜만에 어머니를 모시고 그림을 그리고 시를 읽고 같이 농작물을 수확하고 엄마 아빠 딸 가족 3대 시집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. 간혹 김용훈 시인이 내려와서 어머니와 산책도 하고 어머 어디 갔다 왔어? 옥수수밭? 왜 마늘 안 갖다 주냐? 이래야 돼. 밀당 받아야 되는지. 안 갖다 주시냐고. 밀당 못 번다고 하시고 막. 밀당 준대. 저거 다 자르면 2당 주거든. 2당. 열무국수를 만들어 먹었습니다. 죽순을 따다가 삶아 먹었습니다. 벽장식으로 하트의 문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. 마늘은 두 종류를 심었습니다. 하나는 충청도 마늘, 하나는 무안의 벌 마늘입니다. 고양이들이 점점 외출을 시작합니다. 따뜻한 봄볕 속에서 참 사랑스럽습니다. 얼땀이 짭짭이 장화 텀이 괜찮고 도기가 코도기가 좀 상태가 안 좋아 아깝다. 이게 뭐 하세요? 고양이들 별로 좋아하진 않았지만 네? 어머니는 고양이들 잘 돌보고 깔끔하게 청소도 열심히 물을 잘 주시네. 청소도 잘하고 바다에 물을 주는 것은 어머니의 아침 일과입니다. 병아리든 물 줬을 거야 아들이. 어머니가 계셨던 사거리 반점 김경만 셰프는 방송에 재미를 붙였습니다. 포도나무 그늘에 앉아 홀로 이 표정 연습을 하기도 하였습니다. 지금은 이 포도나무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. 한가지의 담배가 경만이의 고단한 삶을 위로합니다. 동글동글 예술이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. 또 한 번의 나무 예술을 마쳤습니다. 조기순 친구가 시화전을 보내주었습니다. 어머니와 외식도 하였습니다. 어머니가 팩을 했습니다. 자스민이 예쁘게 피었습니다. 포도나무 밑으로 고양이들이 나들이를 나갔고요. 어머니는 미용실에 가서
꽃단장을 하였습니다. 엄마, 사랑해.